국회는 다 상임위별로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이미 완료를 했고요. 검찰에서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해서 혐의점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은성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국감은 1년에 단 한 번 하는 겁니다. 1년에 단 한 번 우리 금융이나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권익이나 국무조정실이나 국가보훈처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국민에게 행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사차치 알리는 장이 바로 이 국감입니다. 국감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곳이 아니라 일을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국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해서 많이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위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우리 금융이나 금감원이 자본시장 발전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해왔는지, 국가보훈처가 국립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권익위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해왔는지, 이런 것을 사차시 살피는 자리가 바로 국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 의원님들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무위원회 국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무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